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LS 63 AMG S4MATIC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앞쪽 6.27로 네, 85% 정도 남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 되어 있고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7.13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3,04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만 카돈 사운드 되어 있고요.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눈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리어 커튼 조작 버튼 에코 모드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뒤쪽 보시면 네, 리어 커튼 작동 잘 되네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4인승이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랑 수납 공간 더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네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도어 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 미션 볼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LS 63 AMG S4MATIC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